셋. 자, 루카티아, 일어나라. 왓츠업 가이즈, 류석입니다. 날씨가 말이 안 되네요. 말이 안 돼. 에? 지금 제가 핸드폰을 봤을 때 23도였습니다. 한여름 날씨 30도를 운나드는 30도를 넘나드는 그런 날씨가 계속되다가 20도대의 날씨가 실현이 됐습니다. 실현이야? 실하다. 아, 바이크 딱 타기 좋은 날씨다. 금상첨화라고 하죠. 이런 날씨에 내가 원하는 알차라니. 이것도 이렇게 제가 타는 걸 봐주는 여러분들도 있고 행복에 겨웠습니다. 진짜 제가 이렇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.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. 정말 처음에는 그냥 바툼에 글 올리고 이렇게 뭐 좀 알려주려고 이렇게 막 하다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제 글을 봐주기 시작하고, 그러다가 이제 글로는 뭔가 설명 부족한 뭔가가 있어서 이제 영상으로 해야겠다 했는데 영상을 찍을 줄은 아니, 뭐 편집을 할 줄은 아니. 저는 처음에 영상 10초짜리 영상을 9초로 줄이는 것도 못했어요.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 둘씩 하다가 뭐 윈도우 그 무비 메이커 그거 쓰다가 막 쇼를 막 다 하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편집을 하게 되는데, 사실 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편집을 공을 많이 들이는 편은 아니에요. 저는 뭐랄까 다른데 굳이 힘을 쓰고 싶지 않아요. 정말 힘을 쓸 때는 쓰는데 괜한데 힘 빼지 말자. 여러분들은 바이크 타는 저를 보는 거지 뭐 편집을 잘하는 유석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비에도 엄청나게 돈을 투자를 안 합니다. 어떻게 보면 못합니다. 너무 비싸요 장비들이. 뭐가 그렇게 다 비싼지, 고프로도 막 몇십만 원씩 하고. 저도 고프로를 거의 짜프로로 유튜브 1년 정도 하다가 이제 겨우 고프로 히어로4를 직구로 해서 20만원 정도에 샀는데, 아, 그 히어로4가 제주도에서 촬영을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액정이 아니라 렌즈 앞쪽에 그 깨졌어요. 깨졌다 해야 되나? 찍혔다 해야 되나? 네. 그래가지고 약간 왼쪽 위에 뿌옇게 생기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지, 또 새로 사야 되나. 자, 아무튼 각설하고 오늘 갈 곳은 제가 오늘 오후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멀리는 못 가고 간단하게 용인 에버랜드 쪽만 갔다가 올 예정입니다. 아마 오늘 에버랜드도 토요일이고 여름이고 또 캐리비안 베이 막바지니까 주차된 차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, 일단 어느 정도라도 조금이라도 한번 눕혀보고 싶어요 얘를. 그래서 제가 얘를 조금 적응을 또 하고 얘가 어떻게 눕는지 그런 것도 좀 느껴보고 할 생각입니다. 이렇게 자꾸 정차된 때에서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신호 받고 달리면서 얘기합시다. 점프. 망했어, 씨. 첫 촬영인데, 씨. 아침에 첫 촬영인데 망했어. 아, SD카드가 에러가 나서 중간부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다 날라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디부터 끊겼는지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생각으로 얘기를 다 해야 돼요. 에이 이런 일은 뭐 씨, 너무 많으니까 무덤덤해졌어.
자, 가자. 카티. 류카티. 자, 아마 9분쯤 됐으니까 제 감각으로는 아마 지하차도 내려갈 때 그럴 때 아마 끊겼을 것 같은데, 그러면 제가 이 단점을 얘기를 하다가 끊겼으니까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끊겼을 거예요. 느낀 점부터 다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류카티를 제가 그저께 이제 서울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용인으로 넘어오면서 타면서 느꼈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첫인상을 여러분들께 일단 말씀을 해드릴게요. 자, 첫인상을 얘기를 해드리면은 뭐부터 얘기했더라? 장점 뭔가 얘기했는데. 아, 그래. 자, 첫 번째는 기억났다. 자, 첫 번째는 클러치가 정말 가볍다는 거. 유압식 클러치라서 클러치를 잡고 이렇게 놓는 게 거의 뭐 125cc급의 느낌으로 이게 잡았다 뗄다 할 수 있는 거.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서 뭐 계속 변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내에서 출발 정지를 반복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에도 큰 피로감 없이 왼손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악력기로 막 왼손 단련해가지고 뭐 그걸 할 필요 없이 크게 무겁지 않다는 거. 혹은 제가 최근에 클라이밍을 시작을 해서 악력이 좀 강해져가지고 제가 지금 가볍게 느끼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정도의 느낌. 그리고 초반 가속력이 R6에 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. 그렇게 말할까? 혹은 R6의 초반 가속력이 다른 차에 비해서 굉장히 느리죠.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,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제가 느끼는 이 배기음은 정말로 큰데 저기 촬영한다. 드라마 촬영한다. 영화? 드라마? 야우.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배기음은 정말 크거든요. 정말 큰데 카메라에 담기는, 음성으로 담기는 배기음은 생각보다 안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아무래도 그 R6에 찢어지는 배기음, 진짜 R6는 비교하면은 R6의 4기통, 두카티의 2기통 다른 매력이 있어요. 일단 느끼면은 두카티의 2기통은 정말로 감성적입니다. 정말로 감성적이라서 딱 정차를 했을 때의 그 2기통 특유의, 두카티 1기통 특유의 배기음이 올라와요. 등으로 두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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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굉장히 섹시해요. 그게 정말 느낌이 묘하게 끌립니다. 정말 마력의 그런 느낌이고 딱 정차를 했을 때 이 바이크가 정말 섹시한 것 같아요. 딱 아이들링을 느끼고 있을 때 그럴 때 정말 재밌고 물론 달리는 것도 재밌지만 그리고 R6는 정말 찢어지고 그냥 RPM 그냥 끝까지 조지면서 그냥 빡 당기면서 막 여기서 막 낮춰가지고 막 당기고 막 이렇게 타는 게 진짜 재밌는 거죠. 그 맛에 R6를 타는 거고 두카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약간 성격이 그거는 이제 차차 한번 느껴보도록 하고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고 또 단점을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 뜨거운 바람 그 첫날 영상에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뜨거운 바람이 라이더에게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. 이게 그 엔진 뜨거운 거는 바이크의 숙명이고 어쩔 수 없는 거고 모든 바이크가 다 그런데 그 열을 얼마나 잘 회피를 시키고 라이더에게 잘 전달 안 시키느냐가 라이더가 어떻게 느끼고 또 달릴 때 뭐 불편한지 기분이 나쁜지 뭐 그렇게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라이더에게 전해져 오는 이 뜨거운 바람이 좀 많은 편이다. 특히나 이 오른쪽에서 라디에이터를 거친 요 라인을 거쳐서 여기 안쪽 허벅지를 뜨겁게 데피는데 데피다는 사투리니까 데우는데 네. 아무튼 뜨겁게 만드는데 그게 어쩔 때는 오늘 날씨는 좀 선선해서 괜찮은데 이게 이제 지금도 이제 99도 100도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. 이 정도의 온도에서는 좀 많이 뜨겁습니다. 근데 그때 여름날에는 거의 뭐 히터건으로 조지는 느낌으로 좀 과장을 해가지고 그 정도로 느껴져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들 이제 댓글 달아주신 거 보니까 청바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. 아 유성님
이거 가죽 바지 입으셔야 돼요. 뭐 미국에서도 뭐 이게 뭐 놀림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렇답니다. 여러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할지 조금 고민입니다. 그 파츠가 있어요. 이제 튜닝 파츠 중에 여기에 좀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허벅지랑 밀착시켜서 바람이 안 올라오게끔 해주는 게 있는데 일단은 조금만 타고요. 괜찮은데? 처음에 되게 얼핏 이렇게 탔을 때는 좀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또 괜찮네. 그리고 지금 또 제가 단점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스텝이요. 스텝이 미끄러워요. 생각보다 이렇게 단단하게 잡아주지를 않습니다. 그래서 이게 만약에 스텝이라 치면은 발을 딱 디디고 밀면은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, 4프로를 막 붙여야 되나, 사람들이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붙이라고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좀 고민입니다. 케이블 타이어를 좀 몇 개 감아가지고 걸리는 곳을 만들까. 그래서 생각보다 그립이 없다는 점. 그래서 이렇게 커브를 돌 때 스텝을 딱 밀면서 이렇게 딱 지지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못 버텨주니까 조금은 어색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.